제 친구 연홍이가 예전에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했을 때 잠깐 독일 여행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연홍이가 혼자서 여행을 했는데 어떤 도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철학자의 길을 걸었다고 해요. 제가 지금 이 길을 걸으면서 연홍이 그 말이 생각나는 게, 연홍이가 그랬어요. 아, 진짜 왜 철학자의 길인지 알겠다. 그 길을 걸으면 깊은 사색과 그런 뭔가 생각을 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길이다 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곳에 살면서 그거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진짜로 독일에 철학자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바쁜 삶에 치다 보면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보다는 일단 뭐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사색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그냥 거실에 앉아 있어도 창문 밖에 하늘과 엄청 오래되고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만 있어도 뭔가 시를 쓰고 싶은 느낌? 글을 쓰고 싶은 느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싶은 네,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데 길만 걸어다녀 봐도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여기 독일의 간이 화장실을 지금 써 있는 것처럼 토이토이라고 해요. 귀엽죠? 토이토이. 네. 토이토이는 이런 간이 화장실만 말합니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네,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고요. 이제 그분에게, 아 지금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될 줄 모르겠네. 잠겼어요. Hello. Hello. Where is the gate? Gate? I wanna go inside. Yeah. Oh. Travel on? Oh yeah. Thank you. Do you want to visit somebody or? Yes, I want to meet some Zimmerman.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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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Hello. Oh yeah, here. Oh. Yeah, yeah. When I press the buzzer, you need to push. Ah. ...했습니다. 간단하고 조그만하고 귀엽죠? 이건 이제 화장실에다 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갑시다. 아, 저 그리고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꼭 성당이나 교회의 꼭대기에는 저렇게 닭 모양이 있더라고요. 치킨. 혹시 이거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진짜 궁금하네요. 검색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다시 봐요. 츄스.